안녕하세요. 영국 런던 직장인 유니입니다. 이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이에요.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제가 올해 한 달 생활비 평균을 내봤어요. 근데 제가 한 달에 쓰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230만 원 정도더라고요. 한 달에 230만 원 쓰는 게 뭐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런던 물가가 서울의 약 1.7배라는 걸 고려해봤을 때 이제 제가 서울에 산다고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약 135만 원 정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230만 원 중에 제가 지출 탑5를 한번 뽑아보려고 해요. 이 탑5만 모아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썼더라고요. 우선 탑 1, 월세입니다. 월세가 워낙 비싼 도시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부분이긴 한데 평균을 내보니까 제가 한 달에 81만 원을 월세로 썼더라고요. 여러분이 듣고 와 월세 81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런던 입장에서 월세 81만 원이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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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한 거거든요. 제가 동료들한테 저 월세 81만 원 낸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. 너 길거리에서 사냐고. 엄청 놀라더라고. 이게 그리고 다 그 전기세, 수도세 이런 거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. 제가 지금 런던에 플랫쉐어에 살고 있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아파트에 주방이랑 화장실은 공유하면서 방 하나만 제 거인 이런 식의 주거 형태예요. 런던에 사는 젊은 층 20대들은 대부분 이렇게 플랫쉐어에 살고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더 비싼지 알겠죠? 고작 방 하나에 81만 원? 이제 런던에 오실 분들을 위해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월세를 무조건 무조건 줄이는 게 절약의 시작이에요. 진짜 대부분의 런던어는 월세가 지출 카테고리 진짜 탑1일 거거든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회사 가까운 센트럴 쪽에 집을 구하고 교통비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. 그리고 교통비 줄이는 게 그렇게 눈에 띌 만큼 많지도 않고 월세는 무조건 줄이고 들어가야 됩니다. 사실 이 집이라는 게 집의 컨디션, 그리고 집의 가격, 그리고 집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저는 집의 가격을 낮추라고 했잖아요. 그러면 집의 컨디션이나 집의 위치 이거를 조금 포기를 하셔야 돼요.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이 세 개를 다 가진 집은 런던에 존재하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좀 위치가 약간 센트럴이랑 멀리 떨어져 있고 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지출 카테고리 2는 여행비인데요. 월 평균 약 48만 원 정도 쓰는 걸로 나왔더라고요. 생각보다 너무 큰 분포가 돼 있어서 약간 놀랐는데 제가 매달 48만 원 쓰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올해 7월에 여름 휴가를 한 달 동안 다녀왔어요. 그때 스페인, 그리스, 그리고 슬로베니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뭐 얼마 썼지? 한 200만 원 넘게 쓴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평균 잡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돈을 모은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을 안 가실 필요는 없어요. 사실 저는 여행은 정말 제가 포기 못하는 소비 중에 하나였거든요. 저는 화장품, 옷, 가방 다 포기할 수 있어요. 여행은 포기 못해요. 그래서 저는 한 달에 일정 비용을 예비비로 빼놔요. 파킹 통장이라고 하나요? 그런 식으로 빼놓는데 영국은행 몬조라는 게 있어요. 그 몬조도 따로 팟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빼놓는 게 있거든요.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메인 계좌가 있고 여러 개 팟을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슉슉슉 빼놓을 수 있어요.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벤트성, 예비비 이렇게 한번 빼놓으세요. 저는 한 달에 약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여행비로 빼놓거든요. 근데 한 달에 30만원이면 뭐 영국의 근교 여행 뭐 3박 4일이나 아니면 뭐 주말에 껴가지고 유럽 여행을 뭐 2박 3일 다녀온다던가 이렇게 간단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이고 아니면 한 3, 4달 동안 그 예비비를 모아요. 그럼 한 120만원 될 거 아니에요? 근데 그걸로 이제 뭐 일주일 여행을 갔다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.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에게 적정한 예비비 를 잡는다. 예비비 100만원, 한 달에 1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30만원, 뭐 20만원 이렇게 적정한 예비비를 잡고 그 안에서 쓴다는 게 포인트예요. 이거를 기준을 안 잡아두면 너무 팡팡팡팡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내 인생 여행은 없다 하면서 건조한 인생을 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중간 지점을 잘 찾는 게 여기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탑3는 식비였는데요. 월 평균 식비가 약 47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. 제 런던에서 식비를 50만원 안에 해결을 한다? 이건 제가 진짜 절약을 했다는 증거예요, 여러분. 런던이 식비가 정말 정말 비싼 편이에요. 특히 밖에서 사먹는 게 한국의 두세 배가 더 비싸거든요. 런던에서 기본 점심 한 끼가 15,000원 정도 해요. 근데 그것도 이게 식당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테이크어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테이크어웨이 볶음 누들이라던가 이런 게 15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. 점심값이 15,000원인 게. 그래서 저는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해놓은 거를 도시락을 싸가요. 왜냐면 마트 물가는 런던이 정말 저렴한 편이거든요. 한국은 솔직히 가끔
아 이럴 거면 밖에서 사 먹는 게 좀 더 싸겠는데?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1인 가구한테는 마트가 너무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런던은 무조건 마트가 무조건 싸요. 품목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반값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도시락을 싸시는 걸 추천하는데 도시락 싸는 거 팁을 드릴게요. 여러분 이걸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도시락에 너무 열과 성을 부으시면 안 돼요. 안 돼 안 돼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뭐 도시락 김밥을 싸가야지 이런 거 도시락 절대 싸가지 마세요.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직장인이 어떻게 막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요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. 그냥 그 전날 밤에 요리할 때 한 3-4인분을 하세요. 여러분 혼자 산다고 가정했을 때 볶음밥을 한다 치면 이거 볶음밥을 1인분만 만들지 말고 한 3인분을 만드세요. 양파 같은 것도 이거 하나를 1인분에 다 넣진 않잖아요. 뭐 반을 넣는다던가 3분의 1을 넣는다던가 이러잖아요. 그럼 양파 그냥 하나 다 넣어서 3인분을 만드는 거죠. 재료로 막 그냥 쏟아부어서 이렇게 크게 3인분을 만들고 그중에 1인분은 여러분이 그날 저녁에 만들었으니까 먹고 나머지 1인분은 이렇게 이케아의 런치박스 같은 게 있어요. 그런 거 런치박스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.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냉장고에 넣어둔 볶음밥을 가지고 출근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는 그냥 그 접시, 이 용기를 좀 바꿔 담고 잘 예쁘게 펴서 전자레인지에 한 2-3분 돌리면 아주 맛있는 볶음밥 드실 수 있습니다. 제가 도시락을 싸간다고 말하면 되게 막 와 어떻게 매일 도시락을 싸가요? 그거 너무 스트레스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침마다 그런 새로운 메뉴를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요리 좀 많이 해놓고 소분해서 가져간다 이거는 일도 아니거든요. 개인적으로 자취생들은 다 공감할 텐데 반찬 따로따로 만드는 거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. 그냥 한 그릇 음식 만드세요. 볶음밥, 파스타, 짜장밥, 카레밥, 볶음 우동 이런 거 있잖아요. 한 그릇으로 그냥 뚝딱 끝나는 그런 걸로 만드시면 인생이 좀 더 쉬워지고 여러분의 돈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빼먹었네. 여러분 술 줄이세요. 제가 한 달에 47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술을 안 마셔서예요. 누가 사주면 먹거든요. 근데 제가 제 돈 주고 술을 사는 적은 많진 않아요. 한 달에 많아봤자 한두 번? 그 다음 탑4는 교통비예요. 교통비가 한 달에 16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. 왜 이렇게 비싸요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런던에서는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출근할 때 존3에서 존1으로 출근을 하거든요. 근데 이때 피크타임이라고 있어요. 출퇴근 시간은 항상 다 그 피크타임인데 그때 편도가 5,700원이 나와요. 편도가 5,700원. 그래서 그날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 11,400원이 나오거든요. 하루에.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? 하루에 11,000원을 내는데 교통비가 뭐 16만원 나왔다라고 하면 최대한 회사를 안 가는 거죠. 최대한 재택근무하고 피크타임을 피해서 조금 늦게 출근을 해서 늦게 퇴근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교통비를 많이 아끼려고 노력을 했어요. 런던에서 사실 분들은 교통비는 무조건 레일카드 연동하는 게 이득이거든요. 그 레일카드를 사놓으면 여러분이 기차를 살 때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오이스터 카드랑 연동을 해놓으시면 오프피크 타임 때 한 30%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탈 수 있거든요. 그다음 여러분 택시. 택시는 연례 행사로 탄다 라고 하는 게 택시예요. 택시가 뭐야? 택시는 제 교통수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. 제가 택시를 탄다 라고 하는 거는 뭐 제 다리가 부러졌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진짜 자동차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저 택시는 절대 타지 않거든요. 택시 타는 습관도 꼭 줄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출 탑5인데요. 문화생활 및 구독 서비스 이게 탑5더라고요. 한 달에 약 7만원 정도 쓰더라고요. 이것도 많이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문화생활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영화를 본다던가 뮤지컬을 본다던가 갤러리를 간다던가 취미로 춤을 추고 클라이밍을 하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한다라는 걸 좀 문화생활 파트에 넣어놨는데 이거를 제가 뭐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가는 거라서 그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. 약간 여담인데 여러분 막 클라이밍 되게 재밌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새로 클라이밍에 눈을 떴어요.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춤추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 런던에 막 K-pop 스튜디오 이런 데 가서 가끔씩 뭐 엉덩이 좀 흔들어 제끼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요새는 클라이밍이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게 여러분 팔 근육이 잘 안 쓰잖아요. 특히 여성분들 팔 근육 많이 없잖아요. 클라이밍 하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. 진짜 막 평생 쓰지 않은 팔 근육을 쓰는 느낌? 근데 그게 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뒤로 남자친구랑도 이번에 락클라이밍 멤버십 끊어서 같이 이렇게 클라이밍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돈이 조금 더 많이 나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. 구독 서비스는 그 한 분야당 하나씩만 하세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영상을 보는 거 그럼 문화생활에 있어서는 넷플릭스, 뭐 디즈니 이런 것 중에 하나만
저는 그래서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. 그리고 음악 서비스도 뭐 스포티파이, 멜론, 유튜브 프리미엄. 유튜브 프리미엄 있으면 멜론은 당연히 구독하시면 안 되죠. 그런 식으로. 네, 최대한 구독 서비스도 뭐 10,000원, 20,000원, 쫌쫌다리 5,000원 이런 게 막 나중에는 불어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한번 시간 내서 정리를 탁탁탁 해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네,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. 더 벌기 그리고 덜 쓰기 카테고리로 한번 나눠봐서 해봤는데 영국 워홀로 와서 돈을 모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. 임금도 뭐 한국보다는 높긴 하지만 물가 비싼 거에 비해서 임금이 엄청 높지도 않거든요. 근데 여러분이 이런 소비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들여놓으시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뭐 5, 6천만 원 모을 수 있거든요.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